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연을 받아볼 거예요. SNS에 올려서. 평소에 근데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말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? 막. 네, 평생 못 하고 살죠, 저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연을 신청을 사연을 신청을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주시고 고쳐주시고.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사장님한테 뭐 앨범을 내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. 그 사장님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와, 나 욕먹... 형이 해야 돼요, 형이. 주로. 아니지. 야, 저 SM의 헨리입니다. 딱 얘기를 해. 형. 아, 난 못해. 형 안 되면은. 오케이, 알겠어요. 할게요. 아, 답답하네, 진짜. 오케이. 아, 왜 내 눈에서 왜 이렇게 떨지? 아니,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다고. 아, 일단 좀 끊었어. 오케이, 오케이, 할게요. 오케이, 레디? 와. 나 어머. 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고마! 고마! 이거 껐네, 껐어. 자신감. 아니야, 그거 같아. 전화 하고 계신 거 같아, 이쪽으로. 좀 기다려. 아, 콜백이 온 건? 당당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Hi, Mr. Yang? Hi, Mr. Yang? 여보세요? Hello? 안녕하세요. Hello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제가요. 저 헨리입니다. 혹시 저 아세요? 아, 네, 네. 알아요. 예. 아, 반가워요. 아, 진짜 양 사장님 맞으세요? 네.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. 아니, 미리 그냥 죄송해요. 아니. 일단 너무 감사해요, 받았다는 거. 아, 근데 근데 그 여기 우리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저 주상욱이라고 합니다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다름이 아니라 다라가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다고 저희한테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. 네. 예, 왜 3년 동안 다라는 앨범이 안 나오는 건가요? 다라는 앨범이 안 나오는 건가요?